미스터 청주 보디빌딩. 전날 내가 왜 나갈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가고 싶었어. 근본으로 돌아간 거죠. 보디빌딩으로 돌아갔고 나의 시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1등을 한 거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또 되게 값진 경험이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 시즌 제가 시합을 나간 이래로 올해 가장 많은 시합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대회를 많이 나갔더라고요. 이 시합 어땠고 제일 뭐 마음에 들었던 시합은 뭐고 제일 아쉬운 시합은 뭐고 뻔한 얘기긴 한데 그런 거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번 시즌 저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응원해주신 팬분들과 약간의 아쉬움도 나누고 여러분들과 또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가볼게요. 일단 첫 시합 리저널 내추럴 대전. 이 시합 때는 그 후에이스 내추럴 프로퀄리파이어나 또 AGP 프로퀄리파이어를 중점으로 잡고 시합을 준비했기 때문에 90% 조금 안 되는 그런 컨디셔닝이었습니다. 포징을 조금 바꿨어요. 이때 처음으로 제가 백포즈를 좀 바꿔봤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조금씩 조금씩 느낌이 또 달라져가지고 시합마다 백포즈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이어서 이제 AGP, 예징의 AGP. 그래도 내가 작년에 비슷한 수준의 선수들과 겨뤄서 우승한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데 웬걸. 네. 이때 같은 체급에 굉장히 강력한 선수들을 만났고 이승무 선수가 저랑 같은 이 체급이었습니다. 등이 진짜 완전 좋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이 모습을 보이시면서 프로카드를 또 쟁취를 하셨습니다. 이 7.8기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신도 너무 멋졌어요. 스토리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내추럴 프로퀄리파이어 그날 뭐 저를 염두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끝까지 두드려 봐라 막 이런 식으로 또 응원을 스토리에다 해주셨는데 그거 보고 이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아 그래 해보자 이런 생각도 들음과 동시에 어쨌든 이승무 선수가 제일 약점인 등 이거를 또 보완을 하신 거더라고요.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좋으신 게 아니라 2019년도부터 쭉 좋아지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과정이 저는 좀 이렇게 끌려서 한번 이승무 선수한테 등 운동 한번 배워보는 거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고 제가 망설이고 있습니다. 연락을 드릴까 말까. 바쁘실 수도 있고 또 안 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또 몇몇 팬분들이 아, 좀 등 운동 좀 배우러 다니는 거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영상 다 안 봐요? 나 2년 전부터 등 계속 배우러 다녔는데 영상 좀 봐주십시오. 네. 제 몸을 제가 봐도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저만 딱 봤을 때는 저는 되게 만족한 시합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베스트를 뽑는다면 사실 저는 AGP 때 몸이 일단 제일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볼륨감 정말 좋고 컨디셔닝 정말 좋았고 포징 너무 좋았어. 개인적으로 저는 다 좋았어요. 개인 프레젠테이션도 굉장히 깔끔하고 자신감 있고 좋았어요. 우리 PD 형도 전날 밤에 어우 볼륨감이 역대급이라고 이렇게 리액션이 나올 정도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쉽더라고요. 내 몸은 역대 베스트를 뽑았는데 성적이 3위에 머문다는 게 얼마나 아쉬워요. 내가 못해서라기보단 다른 선수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게 이 승부의 세계입니다. 차라리 내가 못했었으면 아유 이랬을 텐데 나름 되게 잘 뽑았거든. 등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작년 대비 되게 좋았고 지금 계속 개선돼가고 있어가지고 조금씩 더 최선이 바뀌고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낼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만족스러운 만큼 뭐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선의 컨디셔닝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간 ICN. ICN에선 뭐 제가 4번 연속 프로쇼 해외 선수들과도 겨뤄서 우승을 했고 이번에도 전부 해외 선수는 아니고 거의 다 그 국내 선수였긴 했지만 많은 또 프로들과 겨루어서 또 우승했고 옆에 또 은청형도 있었고 질 뻔했습니다. 제가 약점이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에서 격차가 벌어지니까 위태위태했다라는 이 심사위원들의 피드백이 또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아쉬움은 있긴 했어요. 베스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더 잘할 수 있었다. 좀 힘을 많이 뺀 모습이긴 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은 대회예요. 제 몸도 마음에 안 들고 성적도 마음에 안 드는 그냥 확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런 시합이었는데 근데 또 지나고 나고 보니 제 부족함과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같이 시합을 이제 뛰었던 선수들의 장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보면서 내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를 또 확실하게 알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던 시합입니다. 컨디셔닝이 뭐 완전 나쁘진 않았어요. 다이어트 컨디셔닝 즉 감량을 정말 잘했다라는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시합 당일만 해도 야, 나보다 여기서 다이어트 잘한 애 없겠다 이런 좀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독이었던 건지는 몰라도 아쉬움이 남네요. 아 그리고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실감, 실패 약간 이런 게 너무 빡 오다 보니까 현장에서 제가 조금 사진 요청하시는 분들께 아 죄송한데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이렇게 좀 비성숙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 너무 지나고 나니까 창피하고 죄송하더라고. 그런 것도 저도 이제 돌아보게 됐어요. 제 자신을 자기 마음을 못 추스르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회라는 걸 나가면서
나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고 몸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것도 아 나도 아직 참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WMF 나가서 다행히 또 우승을 했죠. WMF 프로카드를 또 얻었습니다. 아 잊고 있었네.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저 같은 그 주에는 되게 상실감이 컸어가지고 내가 WMF 나갔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네. 죄송합니다. 정말 좋은 대회입니다. WMF 또 나가고 싶어요. 해외 WMF 프로쇼 나가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은 경험이었죠. 좋은 기억이고 추억이고 그때 몸을 또 저를 또 되게 좋게 봐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전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이었다 이런 식으로 평을 해주시면 또 제 자존감이 또 올라갑니다. 성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INFP라서 어떤 분이 CFP라고 자꾸 비하를 하시는데 뭐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만 그거는 그냥 INFP끼리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걸로 합시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야 잘해요. 못한다 못한다 하면 자존감 깎여가지고 더럽게 못해요. 주변에 INFP 있으면 이렇게 599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회복도 되고 되게 즐거웠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이 내추럴 프로퀄리파이어의 비화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될 수 있었던 미스터 청주 보디빌딩. 전날 내가 왜 나갈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가고 싶었어. 결과론적인 거니까 나간 게 독이 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나는 후회는 없는 게 내가 이 짓거리를 하게 되긴 계기잖아요. 근본으로 돌아간 거죠. 보디빌딩으로 돌아갔고 나의 시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1등을 한 거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또 되게 값진 경험이었어요. 기분도 좋았고 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또 영향을 줄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나갔던 시합 가운데에서 무대 연출이 진짜 제일 멋있었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쭉 솟아오르는 그런 연출부터 해서 몸도 꽤 마음에 들었어요. 네, 컨디셔닝 되게 잘 됐거든요. 아 근데 뭔가 아쉬움이 있다면 아 왜 나는 내 체급이 참 이게 항상 나 왜 죽음의 체급이야. 그러니까 제 체급에서는 항상 우승자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그 체급 우승하면 우승을 못하고 또 뭐 징크스 아닌 징크스인데 평균키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몬짐 프로퀄리파이어도 그 싱가포르에서 온 선수가 우승하고 당일날 프로쇼 올라가서 프로쇼 2등까지 했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미 백스테이지에서 저는 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싱겁게 끝났어요 시합이. 그래서 아 피지크로서는 내가 이제 좀 가망이 없는 건가? 이 생각이 좀 들고 현타가 또 세게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막 많은 분들이 아니다 피지크 포기하지 말고 해라 잘됐다 클래식 피지크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 그리고 또 주변에서 전문가들이 피드백 주는 거는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고려하고 주변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고려하는데 어쨌든 나의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다 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고민이 돼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이런 고민이 돼요. 제가 IFBB 프로가 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하는 팬들도 있는 것도 알고 오히려 나보다 내가 되고 싶은 마음보다 그분들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럼 너 IFBB 프로 안 되고 싶어? 그것도 아니긴 한데 그렇게 열망이 깊진 않은 것도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여러분 원하실 거예요. 분명 저도 그것도 어느 정도 좋은 것 같은데 반대로 되지 않는 꿈을 붙잡고 어거지로 이렇게 매달리는 것도 멋있는 건 아닌 거거든. 근데 굳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이 시간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 기회비용이 참 적지 않거든요. 그럼 어차피 다시 리셋돼서 갈 거 조금 더 나의 세계관과 맞는 이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다시 해서 그랑프리부터 노려서 보디빌딩으로 도민체전, 전국체전 거쳐가지고 국가대표 뭐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긴 하겠죠. 근데 나는 나이가 젊지 않아요. 아니 젊어요. 네. 젊은데 내 나이에서 기대하는 사회적 활동이 있잖아요. 그거를 해야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대회를 나가면서 그걸 멈추고 있으면 될까? 네.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 아니야 그래도 형 계속 도전해줘. 그런 마음을 가지신 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가 하는 광고 많이 봐주시고 예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랭킹닷컴이 10주년을 이번에 맞이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이벤트들을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예. 경품도 있고 막 샤넬 지갑을 줘요 심지어. 이 패키지 상품 자체도 구성이 미친 듯이 좋으니까 이거 설명을 뭐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영상 마치고 다 보신 다음에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신 다음에 꼭 들어가셔가지고 10주년 이벤트 꼭 참여하십시오. 네. 어쨌든 이렇게 연결을 나 의도한 거 진짜 아니었는데 연결했잖니. 아, 이 이벤트가 6월 29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알려줬냐? 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7월 29일까지 총 한 달간 진행이 되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천천히 보시면서 요 이벤트 좋겠다 하면서 네, 좋은 제품도 구비되어 있는 것들 쭉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 플러스 10
요거 무조건 하나는 참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미 품절된 상품들이 이미 좀 많네요. 7월 초에 다시 열린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인기 제품들이 빨리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참여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10% 할인 쿠폰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제가 제일 많이 먹는 거 위주로 샀는데, 이거 인메이트에서 나온 닭가슴살 몬스터 볶음밥은 30% 할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많이 추천해요. 이 볶음밥이라는 거 식품 자체가 구성이 좋잖아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되게 골고루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완전 식품에 가깝습니다. 자, 사실 이외에도 준비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추천인 코드 PUSH, PUSH 잊지 마시고 신규 가입을 해주신다면 저희 채널 운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아, 그래서 이 시합을 이렇게 리뷰하면서 더 짙어지는 고민인데, 야, 이거 과연 이 보디빌딩 시합 내가 언제까지 나가고, 왜 나가고, 나가서 무엇을 얻고, 나는 누구고 뭐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네요. 이런 고민, 그냥 닭가슴살 뭐 먹을까, 이런 고민으로 바꾸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였고요.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고요. 뭐 제가 지금 오랜만에 좀 징징댔는데 저답지 않게 포기하지 않고 어떤 길이 됐든 제 갈 길을 묵묵하게 또 걸어나가는 그런 저다운 모습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